달리는 팔베개로 날카로운 눈이 고독이 난 너무 싫어 다시 데려가줘 우리라는 세계로 세계로 나의 좀처럼 보고 싶다면 나 아직까지 사랑한다면 돌아와 내 곁으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 전재희입니다. 사랑하는 아동 청소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너무 오랜 시간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거나 재미로 악성 댓글을 다나요? 호기심으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보나요? 아동 청소년기는 건강하게 뛰놀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함께 친구들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보건복지 가족부도 힘껏 돕겠습니다. 24시간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보건복지 가족부. 아짤라주 숙여줘요. 튀김은 장글장글 떡볶이 매콤매콤 아짤라주 끝내줘요. 튀김 떡볶이 전문점 앞달. 너 요즘 실기 실력이 부쩍 늘었다며? 어디서 배우니? 비밀이야. 야, 너만 대학 가려고? 너 정말?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 뭐? 창조의 아침? 미술대학 입시 전문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 알바 모집 사자 이빨 닦아주기. 어? 어? 시급 어? 5만 원? 사자야, 좋아? 알바 천국, 세상 모든 알바가 한자리에 알바.co.kr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 천국. 허락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숨이 막히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로 해요. 오늘 같은 내일이더라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믿음. 매일 밤 12시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